여관에서 다른 분들이랑 많이 안 드셨죠? 아, 두 사람이 학생과 교수로 만난 것이 84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지도교수와 학생으로 인연을 맺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더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면회 오셨던 거 기억하세요, 선생님? 한번. 응? 예. 그때 어려울 시기였었는데, 그지? 예. 그때가 생각해보면 그 2학년 때였어요, 선생님. 2학년 늦가을인데, 제가 그때 이제 시국에 지금, 시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야 되나. 그 민정당 연수원인가 라는 데를 농성을 들어간 거예요. 그 선배들이 너는 학번이 제일 낮으니까 그때 2학년까지만 들어갔지 1학년생들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구류쯤 살고 나올 거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발표를 하는데 전원 구속인 거예요. 185명인가 6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거기서 그 보니까 그렇구나. 유치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구치소로 간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면회로 오셨어요. 그래.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때 전부 그 학교가 뒤숭숭해가지고 엉망이었거든. 네. 네. 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민호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지도교수지. 예. 내가 제대로 만나서 뭐 해본 예. 적도 없잖아. 예. 그래서 내가 안 가볼 수가 없어서 내가 갔지. 예. 가 이렇게 안에 그런 데 있으니까 선생님 그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 그 며칠이라도 30일인가 있다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 근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세창살 바깥에서 밥은 잘 먹냐 그리고 건강하냐 그리고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 괜찮다. 그래서 그게 참 고마웠고요, 선생님. 그래. 예, 감사했고. 1985년 11월 18일, 당시 폭압통치에 맞서 193명의 대학생이 점거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그 중에 20이 갓 넘었던 대학 2년 박민호 학생이 있었습니다. 구속되어 구치소 안에 갇힌 박민호를 찾아온 박동규 교수.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밥은 먹었는지 그저 괜찮다라는 따뜻한 위로가 전부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런 어려운 일에 연주되고 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사실은 우선 현실에 대한 나의 견해라든가 그 무슨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보다 내 자식같이 가서 어떻게 불편한 건 없나 몸이나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일과성이니까 괜찮다 나는 그런 뜻으로 위로나 하고 돌아오는 것이 내 아들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조금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오시니까 사실 외로운 데서 누가 밖에 누가 오면 좋으니까 근데 나가 보면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아 선생님을 이런 데까지 오시게 했구나. 그래. 저도 아버지가 고등학교 그치,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굉장히 죄송했어요. 마음에 사실. 부담이 됐나 보다. 예. 그치? 그런데 내가 난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모습이 더 나는 선명한 것이 부끄러워. 이래가지고 뭐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야야 우리 이제 민호야 공부하지. 그랬더니 네가 야 공부하겠어요. 그러잖아. 그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50대 내 제자를 찾아와서 만나는 기쁨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지? 네. 아니 선생님께서는 그 말없이 그냥 지켜봐 주시고 또 제가 대학원에 가서도 사실은 마음을 충분히 잡지 못했는데 어디 사라졌다 나타나시면 또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맥주집 같은 데 부르셔서 맥주 한 잔 사주시면서 뭐 얘기하면 또 들어주시고 그래. 다른 어려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늘 받아주시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박 교수는 그런 면에서
예. 어디 보면 일탈성이 좀 있거든. 예, 예. 아, 자, 어? 헤매는 게 좀 있다고. 예, 예.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맥없이 헤매는 게 아니라 그건 무슨 노라리 하고 헤매는 게 아니라 자기 충전도 되고 자기 모험도 되고 자기가 반성하는 계기도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훌륭한 교수로 만들어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예. 생각해. 그 선생님 지도 학생들이 사실은 아주 돈독하잖아요. 그래.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선생님 따라서 해변 시인학교 가서 같이 모닥불 만들고 시인들하고 얘기하고 그래. 그런 데서 같이 2박 3일 부대끼다가 서로 정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끈끈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 1979년부터 지금까지도 매년 이어오고 있는 심상 해변 시인학교. 박동규 교수를 주축으로 시인들과 독자들이 모여 서로의 심상을 나누고 시를 배우고 창작하며 교류하는 순수한 목적의 문학 캠프입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박민호 교수도 종종 해변 시인학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자. 그걸 우리가 또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지식을 좀 가르쳐주는 예. 봉사적 기회를 예. 잡아보자.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우리 박민호 교수도 그때 고생했겠지만 장작도 패고 예. 그때 밥 해먹을 때니까 예. 청소도 하고 예. 사람들 야경도 쓰고 예. 허접 쓰레기 일부터 우리가 해져놨어. 예. 아니, 사람, 초등학교 교실에 그렇지. 같이 자면서 그렇지. 얼마나 그때 예. 그래서 시인들이나 그 찾아온 독자들이 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응? 그 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들 마루 닦아주고 예. 자기들 밥상 날라주고 예. 장작 패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 많은 응? 칭송도 받고 예. 그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신들이 예. 바로 문학을 이론만이 아니라 예.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과의 만나는 기회를 이제 상아탑 안에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만나보는 기회도 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해변신학교 처음 가서 그 시인들이 주는 그 따라주는 술을 먹고 취해버려가지고 선생님 계신 데 가서 유도하자고 막 그래, 선생님한테 내가 운동장에서 했었잖아요. 이렇게 예. 운동장에 저기서 그 선생님 그래 왜 그 술이 됐네 유도하실래요? 유도하실래요? 내가 그때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이놈아 유도해 예. 유도한 걸 하시면 좋은데 그래 보니까 시인들이 저는 술을 먹어서 그랬어요. 맞아요. 예.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시를 낭송하던 여름밤 홀짝홀짝 바다 마시던 술에 그만 취기가 오른 학생 박민호는 박동규 교수에게 다가가 유도를 하자고 졸라댑니다. 토닥토닥 달래서 유도 한 판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별이 쏟아지고 풀잎향이 가득하던 그날 밤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유단자시거든요. 유도. 그러니까 아마 그때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예. 아, 그래서 그래. 그랬지 않았나 그냥 이렇게 막 그래 그럴 좋아서. 수 있었던 것이 예.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친숙하고 예. 가까워질 수 있고 다정한 예. 사제지간을 만들었나 생각해. 예. 그지? 예. 아이고 우리 또 나는 나대로 기뻤던 것은 내가 정년 퇴임하고 응? 몇 년 됐나 홍콩 간 게 한 벌써 그게 한 4-5년 됐네요. 4-5년 됐지. 저희들이 같이 선생님 그래. 홍콩에 한번 가자고 말씀드려서 그래. 모셨죠 저희가. 그래. 그랬던 니들이 예. 없는 사람들이 다 돈 걷어서 날 공짜로 선생님 가시자고 해서 그때 우리 우르르 몰려가지고 예. 홍콩 거리를 바이오하고 또 거기 가서 내가 좀 마카오까지 들렸다가 아, 저는 홍콩하고 마카오가 그렇게 가까운 있는 그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그렇지. 선생님. 그래서 그래 우리가 내가 지금도 자랑하는 게 제자들이 해외에 같이 돈 줘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서 같이 3박 4일 잘 지내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난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자랑하고 그래 예. 지금도